냉장고를 부탁해 이재훈 셰프님이 운영하는 까들루프 왔어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촌에서 요리하고 있는 이재훈 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셰프님이 평소 성격도 굉장히 성대하시고 되게 조용조용하시거든요. 그게 음식이 그대로 묻어나오네요. 누굴 데려와도 불편해하지 않는 굉장히 정감 있는 음치랑 정감 있는 음식들이 딱 매칭이 너무 잘 되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촌에 왔어요. 예전에 왜 냉장고를 부탁해서 인사드렸던 이재훈 셰프님이 운영하는 여기 까들루프 왔어요. 여기가 진짜 한옥스러운 이 분위기 아늑한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미팅은 많이 왔었는데 식사는 처음이에요. 아 죄송하네. 여튼 오늘은 이재훈 셰프님의 까들루포 소개할게요. 빵! 이 공간이 너무 예쁘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옥에서 마당을 보는 이런 뷰예요. 어머 오셨네. 런치코스 A, B 두 종류 있고요. 네. 코스 구성은 동일하고 그 중에 메인 요리만 하나 골라주시면 느낌이 뭐가 달라요? 메인이 다르고요. A코스는 파스타 종류로만 되어 있고 B코스는 소로 오일 스파게티, 아이싱 스테이크, 오늘 아구 구이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B를 주세요. B코스의 메인 요리 선택 어떻게 해드릴까요? 메인은 잠시만요. 뭐 먹을까요? 너무 고민된다. 저 처음 왔는데 추천해주세요. 오늘 생선 요리 아구구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어서 아구구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아구를 주시죠. 감사합니다. 와인리스트도 좋네. 49,000원부터 시작이네요. 와인리스트 되게 좋다. 가격이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 화이트 와인이 39,000원짜리도 있고, 어머. 한 병을 시킬까봐, 그럼. 레드는 45,000원부터 시작이네요. 스페셜 와인? 스페셜 와인인데 왜 저렴하지? 그러면 한 병 한 잔 시킵시다. 이거 돔보띠? 이게 스파클링이에요? 네, 스파클링인데 요거는 지금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라벨이 바뀌었어요. 그거 한 병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셰프님! 환영합니다. 촬영이에요? 촬영이에요. 준비가 왔어야 되는데. 이따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마리아주 구독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인들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 라벨 되게 캐주얼하고 예쁘네요. 귀엽다. 자, 이거는 아까 그 맨 위에 있던 제일 저렴한 스파클링 와인을 시켰어요. 이게 스페인 스파클링이니까 까바 종류인데 루세스 델베로? 까바블이라고 합니다. 짠. 굉장히 안다네. 굉장히 솔티하다. 짭조름한 게 약간 굴 같은 거나 멍게 같은 해산물이랑 먹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막 향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진 않은데 왜 스파게티 딱 먹었을 때 이탈리안 그 제대로 된 파스타 딱 먹었을 때 짜다 할 정도의 그 간이 탁 있는데 음식이랑 매칭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섯 종류 올려드렸고요. 되게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감귤로 만든 시원한 스프, 시원한 가스파초 올려드렸고 오른쪽에 투명한 볼에는 토마토 소스, 위에 양고기 넣은 애호박 마리, 아래쪽에 동그란 튀김은 버섯 아란치미, 위에 송로 마요 소스 올려드렸고요. 그 왼쪽에는 타르타르 안에 단지와서 그리고 골라서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 길쭉한 스푼에는 브라타치즈 크림 소스 아래쪽에 깔았고요. 그 위쪽에는 바질페스토 곁들여진 사카리니 면에 썬드라이 토마토 올렸습니다. 드시는 순서는 상관없으시지만 맨 처음 설명드렸던 거 먼저 마시고 시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단새우. 예쁘다. 레드페퍼를 오이스터랑 같이 조합을 많이 하는데 단새우랑도 잘 어울리네. 약간 단새우의 녹진함에 그 페퍼향이 은근하게 들어오면서 그라누 파달라의 짭조름함에 처블의 또 향긋함까지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로 얘를 먹어볼까봐. 브라타 치즈가 들어간 크림이구나. 이거 완전 맛없기 힘든 조합이잖아. 바질 치즈 방울 토마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그 이거 바질 모짜렐라 치즈랑 토마토랑 바질 페퍼 뭐지? 아, 요즘에 단어가 생각 안 나. 카프레제 좋아. 누구나 먹어도 호불호 없이 친숙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아. 아, 한 달 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님들 레스토랑 소개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 때는 냉장고를 부탁해랑 올리브 TV에서 막 음식 프로그램 진짜 많았어요. 거기에 나오셨던 셰프님들과 사실은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라이브 방송 준비하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그걸 딱 남겨가지고 되게 되게 놀랐어요. 아, 진짜 저 때는 올리브 TV 막 음식 프로그램 진짜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애호박 안에 양고기를 넣었대요. 궁금합니다, 이거는. 나 이거 맛있다. 양고기 향이 굉장히 진한데 너무 좋네. 애호박이 감싸져 있어가지고 처음에 씹었을 모르겠는데 한 세 번, 네 번 씹으면 양고기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그게 굉장히 프레시한 이 토마토 향이랑 싹 녹아드는 게 양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저는 양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향이 너무 안 나는 거 말고 향이 살짝 양고기 향이 나는 거를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에피타이저. 이번에는 아란치니. 아란치니 이렇게 밥을 뭉쳐서 튀겨낸 요리예요. 한국에서 이제 많이 먹으니까 잘 아실 텐데. 치즈 향 진짜 진한다. 여기 음식들이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아란치니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크림치즈처럼 녹진하면서 달콤한 치즈 향이 딱 나는데 거기에 이제 밥알이 톡톡톡 씹히니까 식감도 되게 좋아요. 20, 30, 40대 여성분들이 딱 좋아할 맛들이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에피타이저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어요. 아. 거의 뭐 하루에 한 가지 보관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머. 이 에피타이저는 매일매일 바뀐다고 하네요. 한 달도 아니고 에피타이저를 매일 바꾸려면 음식을 진짜 좋아하시지 않으면 힘드시겠다. 오늘의 스푼은 버섯 크림 스프 위에 브라타 치즈 크림 올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스푼 이용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찐득찐득. 정도가 엄청 진하네. 엄청 진하다. 버섯이랑 또 치즈랑 같이 올렸더니 부드러움이 거의 배가 되네요. 달콤함까지 다 더해지고. 스프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소스에 가까울 정도로 정도가 있네요. 버섯에 치즈가 들어가니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 밋밋함에 약간 포인트를 살짝 은은하게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은 샐러드 올려드렸고요. 위쪽에 딸기, 리코타 치즈, 아보카도 무스 올려드렸고 드레싱은 패션후르츠 드레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신 저격다 요리들이. 셰프님이 평소 성격도 굉장히 성대하시고 되게 조용조용하시거든요. 그게 음식에 그대로 묻어나오네요. 패션후르츠 아르자마자 씹히니까 약간 코너레이크 씹히는 것처럼 막 식감이 재미나게 톡톡 튀는 게 막 살아있네. 아, 코너레이크 말고 예전에 그 학교 앞에 팔던 탁 먹으면 톡 튀는 거 뭐지? 호피? 탁궁? 아, 요즘에 단어가 생각 안 나. 여기 있는 것들이 입안에 톡톡 튀어요. 즐거운 서커스 난 입안에 톡톡 튀는 느낌이네. 아주 여신 자격이네 그냥. 메인 요리이고요. 아구구이와 구운 파프리카. 아래도 소스는 사프란 소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냄새 너무 좋아. 못 보던 비주얼이니까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기네.
어머! 지금 딱 썰었는데 완전 익힘 너무 좋아요. 고기 시켰으면 큰일 났거든요. 와, 아구 굽기 예술이다. 겉에는 좀 높은 온도에서 팬팔에 탁 해가지고 이 색깔이 난 것 같은데 안에는 굉장히 촉촉하면서 가리비 감자처럼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 또 그 와중에 메인 굿초이스 아구가 냉동이 아닌가 봐, 냉장인가 봐. 그런데 이렇게 쫄깃하면서 부드럽지. 어머, 알도 되게 크네. 아구 스테이크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음식들이 유니크하거나 막 퓨전이 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익숙한 느낌을 풍기면서 이렇게 음식이 나오니까 누굴 데려와도 불편해하지 않는 거부감 없고, 이 편안한 분위기부터 편안한 음식까지 이 공간과 음식이 일체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내어진 오이 피클을 잘게 썰어서 이렇게 샤프란스에 재워서 먹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약간 소스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머스타드에 찍어 먹는다고 할까나? 이 샤프란을 머스타드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었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오이자와치 샤프란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아구 스테이크 너무 맛있다. 순식간에 그냥 한 그릇 싹 비워버렸네. 커피 또는 티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티 네 종류 준비되고 있는데 뭐 저는 애프터눈 티야. 네. 저는 티와 크림 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 커피 잔반. 여기는 진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 굉장히 정감 있는 음치랑 정감 있는 음식들이 딱 매칭이 너무 잘 되네요. 셰프님! 네, 뭐예요? 어머나! 나 빈손으로 왔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촌에서 요리하고 있는 이재훈 셰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아니 셰프님, 제가 네. 미팅만 왔지 음식을 안 먹어봤었는데 아 내가 간과했네. 내가 부족했네 이러고 왔어요. 아, 오늘 워낙 또 이렇게 미식가신데 또 이렇게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희 가게는 14년 된 식당이에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또 14년을 오랫동안 일을 했고 화려하진 않지만 되게 클래식하고 편안하게 네.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와주시고 구독자분들도 보고 와주시면은 서버분들이나 매니저님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서비스 주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셰프님 저랑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맞아요. 셰프님이 이제 같이 기획을 해서 저희가 좋은 제품을 뽑아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니까 자, 첫 방송이 어딘가요? 1월 17일 날 방송을 할 거고요. 아마 네. 시간은 한 4시 정도경. 3시! 3시에 아마 방송이 될 것 같고, 아마 네. 제 매장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제 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저도 입맛이 까다롭고, 대표님도 되게 또 까다로우신데, 저희 또 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또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날려드릴 수 있으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무엇보다도 맛있다는 거. 제가 4살 내기 딸이 있는데 정말 이 제품을 받자마자 한 입 줬는데 정말 너무 잘 먹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중에 제일 맛있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쭈님들 17일날 이재훈 셰프님의 생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17일날 뵙겠습니다. 17일날 뵈요.